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막기다 그라인더에 사용할 배터리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회로부터 케이스까지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내부에 배터리를 넣고 스폿 작업과 납땜 작업만 간단히 해주면 이렇게 배터리팩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배터리 케이스 안에 이 30Q라는 배터리를 넣어 봤습니다. 자, 30Q라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배터리긴 해요. 좀 저렴하면서 출력도 좋고 고방이라는 이름까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배터리팩을 리필을 할 때 이 배터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배터리팩을 만들면서 이 그라인더가 과연 돌아갈까? 이 30Q라는 배터리가 가성비는 좋은 제품인데 출력에서 고방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출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일반 이런 드라이버십, 힘을 엄청 많이 받지 않는 공구류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이 막기다 그라인더, 힘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이 그라인더가 구동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그라인더에 사용할 배터리 용량을 9A, OS3P로 배터리를 넣어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출력이 받쳐줘서 이 제품이 구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터리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배터리팩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완성을 한 다음 이 그라인더와 연결을 해서 실제 작동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리에서 판매하는 OS3P 배터리팩을 여기에 있는 30Q 배터리로 리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보시면 갈갈이 작업이 안 돼가지고 먼저 배터리를 단자들을 좀 갈아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갈갈이 작업을 할 때 아직도 이 알리에서 산 미니 드레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는 갈갈이 작업하고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이 케이스를 열어서 어떤 부속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들은 이렇게 들어있네요. 먼저 케이스, 배터리 홀더 및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상판, 중앙에 들어가는 회로입니다. 내부에 스폿을 칠 수 있도록 딱 맞는 니켈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니켈 두께 같은 경우는 0.2T나 0.3T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니켈까지 같이 있으니까 좀 작업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9A 아워 용량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조립할 피스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구성품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 홀더에 배터리를 먼저 고정을 해 볼게요. 배터리를 홀더에 넣기 전에 먼저 회로로 배터리 위치부터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의 P플러스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먼저 회로를 올려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위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홈에 맞게 이렇게 먼저 놔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상단이 B플러스가 되네요. 하나짜리 니켈을 사용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니켈 자체도 이 회로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B플러스는 이 녀석이 맞을 것 같아요.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단자는 B4가 됩니다. 자, B4 단자도 한번 찾아볼게요. B4 단자도 찾았어요.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죠. B4. B3. 정확히 이렇게 니켈들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B-. 이렇게 단자들의 위치를 표시를 해줬으니까 이제 이 홀더에 배터리를 넣어볼게요. 자, 먼저 플러스 3개, B+죠? 다음은 마이너스 3개, 또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또 플러스 3개.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OS 배열로 놨습니다. B+부터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잡았고요. 이제 이 케이스를 끼워 볼게요. 딱 맞게 들어가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면 이제 스폿 연결을 하겠습니다. 니켈이 보면 이렇게 홈들이 있으니까 홈에 맞게 이렇게 걸쳐 주시고 스폿을 치면 딱 맞게 스폿이 됩니다. B+ 단자.
플러스 연결을 했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쪽 B4 역시나 이 위쪽에 작은 홈에 끼워 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B4 단자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반대쪽 B3. 니켈이 사이즈가 딱 맞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자, B3를 연결을 했으면 다음은 B2. 이번에는 B1. 마지막 단자 B-입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스폿 작업은 마쳤습니다. 기성품 니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좀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적어두는 습관은 작업에 편리함을 줍니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자의 이름 같은 경우는 자주 하더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적어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위쪽에 회로를 올려서 납땜을 해야 되겠죠? 회로에 맞게 꼈으면 이제 피스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앞쪽에 이 잘량개는 이 사이에 끼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이쪽에 단자들을 납땜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단자를 납땜을 마쳤습니다. 이제 슬슬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스프링은 여기에 끼워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닫아주면 끝인가? 너무 간단하죠? 배터리 잔량 스티커. 오, 깔끔하게 보이네요. 배터리는 지금 49% 있고요. 자, 용량 스티커도 붙여줘야죠.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오, 나름 기성품 같은데요. 자, 이렇게 완성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작동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엄청난 기대를 하고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연결은 됐고요. 과연 작동이 될까요? 안 된다. 일단은 그라인더 자체는 작동은 안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지금 48%인데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 좀 해준 다음에 만충인 상태에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을 완료했으니까 과연 작동이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배터리의 잔량은 100%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꽂아봅니다. 자, 스위치를 올리면, 아, 안 되네요. 되기를 바랬지만 30kg는 무리인가 봅니다. 작동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속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배터리 출력이 딸린다면 돌아가다 멈춰야 되는데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회로 끝부분에 B플러스 옆에 가장 끝부분에 단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단자를 쇼트를 시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이 단자를 두 개로 이렇게 하나로 납땜을 해줘봤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다시 했는데 드릴을 먼저 연결을 해봤는데 너무나 작동이 잘 되죠? 그리고 또 작동 자체가 안 됐었던 그라인더. 그라인더도 연결을 하고 구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구동이 잘 됩니다. 배터리의 잔량도 그대로 100% 표시를 해주고요. 작동이 안 돼서 너무 속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좌절을 했는데 그래도 답을 찾아서 이렇게 작동이 되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기존에 이 마키다 5A 아워 용량의 배터리팩 그리고 추가로 이제 9A 아워 용량의 배터리팩이 있으니까 작업을 할 때도 배터리 용량은 넉넉해서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키다 배터리팩을 이렇게 용량 좋은 녀석을 좀 만들고 싶으시면 회로와 케이스 자체를 파는 이 세트를 구매를 해서 간단한 작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30Q 배터리를 약간은 테스트하는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 종류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OS3P로 용량을 9A까지 올려주다 보니까 그만큼 출력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30Q 배터리를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좀 용량이 좋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배터리팩을 만드실 때 제가 오늘 만드는 영상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